그래서 이제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, 이렇게 마리네했던 고기를 프라이팬에 달군 뒤에 구워주시면 돼요. 근데 집에서 잘 오븐이 없고 안 구워지면 이것은 프라이팬 하나를 덮어주세요. 그 사이에 이렇게 또띠아 한 장을 깔고 물을 약간 넣어주시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스를 좀 뿌려주세요. 그다음에 피자 치즈하고 콜드 치즈를 뿌려주세요. 자, 이제 그렇게 다 익은 고기를 고기가 다 이제 이렇게 익었으니 네. 익혀주세요. 이것도 마찬가지 안 좀 길으면 이렇게 프라이팬을 살짝 이렇게 눌러서 더 익혀 주세요.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익히면 되는 거고.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서 접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.